반갑습니다. 메인 드러머 서다임입니다. 배남기 프로젝트 2탄 2탄에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은 베이스드럼, 킥, 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기본적인 발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발 테크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리를 단련할 수 어떻게 발을 단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힐 다운 앞에 부분을 다 붙여줘서 치는 겁니다. 쉽죠? 그리고 페달을 밟을 때 너무 앞꿈치가 앞으로 가서 여기 스프링과 닿지 않게, 그리고 너무 뒤로 가서 베이스 드럼 페달이 너무 무겁지 않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스틱도 가장 중간에 그 중간 지점 3분의 2 지점 잡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야지 바운딩이 이 비터가 튀어져 나올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자, 힐 다운. 자, 두 번째 테크닉은 힐 업인데, 힐이 이제 여기 뒤꿈치잖아요. 뒤꿈치를 들어서 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해요. 힐 다운도 많이 하는데 힐 업을 거의 다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테크닉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힐 업. 이 대신에 힐 업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페달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페달에서 떨어지지 않게, 떨어지면 이렇게 몸 중심이 잃어버리거든요.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잘 보시면 앞꿈치를 붙이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뒤꿈치를 들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연주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는 테크닉인데요. 슬라이드는 이제 더블 스트로크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타 2피. 그러니까 우리 더블 뚜루루루 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슬라이드도 베이스드럼 테크닉 중에 슬라이드도 이런 더블 스트로크, 손의 더블 스트로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슬라이드를 테크닉을 익히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여기 풋패드를 올려놔서 뒤로 한번 가요. 뒤로 가면서 한번 치는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앞으로 가서 또 한번 치는 거예요. 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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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둥. 이게 빨라지면 뚜둑 뚜둑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원리는 뒤에서 가면서 한 번, 두 번. 그러니까 뒤에서 가면서 앞으로 가는 추진력을 얻는 거죠. 뚜둑 뚜둑 이렇게 뚜둑. 바운딩을 이용해서 이 비터가 이렇게 계속 튀어나와야 돼요. 바운딩을 이용해서 1타 2피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익히면 컨비네이션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죠. 지금 보시면 슬라이드를 다 쓰고 있어요. 빠른 템포에서는 발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을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힐다운으로 이 똑같은 킥 패턴을 연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운딩 그대로 이 발의 힘을 이용해서 다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게 힘들겠죠? 힐다운으로 한번 쳐볼게요. 뭐 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댐핑감도 많이야. 댐핑에 둠둠 두둠 이렇게 킥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힐 업을 해서 슬라이드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손손발발 컨비네이션 같은 거를 기본적인 예제로 연습하면 되게 좋아요. 보시면 슬라이드를 다 쓰고 있어요. 좀 빠르게 하면 이런 연습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힐 다운, 힐 업, 그 다음에 슬라이드까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배남주 프로젝트 2탄 2강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찾아뵈요. 안녕.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